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최창원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9화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클래스가 다릅니다. 격이 다르죠. 여기 비트코인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2만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진입했다가 지금은 이제 7천 달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지금 한 10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갖다가 보였는데 그래봤자 뭐 두어 배 정도 많이 오르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 증식으로는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은 뭐 주식과 비트코인은 클래스가 다른 거는 뭐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두 비트코인이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일시적인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투자의 사이클 자체도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 주식이 몇 년간 꾸준히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2017년 말 크게 올랐다가 지금 한 그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조정 국면을 갖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과 비트코인은 이렇게 커플링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갖다 일단 현금화하자 이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취급을 갖다가 받은 건데 격이 다르죠. 그 격이 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가치를 갖다 지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각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특금법이 그렇고 홍콩은 제도권에서 펀드를 모집하는 걸 허용했고 미국은 계속 이렇게 지금 리젝트는 되고 있지만 ETF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순항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그 활성화된 비트코인 지갑수인데요. 5천만 개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수는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식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그 위에 이렇게 강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써놨죠. 주식은 강아지하고 같습니다. 강아지하고 왜 같은지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버핏은 그 시가총액과 GDP를 갖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생산성과 어떤 주식의 관계를 갖다 비교했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생산성과 국민소득의 종속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것이지만 버핏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버핏지수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산상으로 나눈 것, 그래가지고 100이면 적정가치, 102하면 저평가, 122하면 과열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버핏의 기준을 이용해 갖고 주가의 과열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건데요. 지금은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그 생산성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그 경제가 발전해 나가고 어떤 크레딧, 신용에 의해 갖고 사이클을 갖다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에 따른 사이클이 주식 가격의 거품, 물 갖다 이렇게 항상 일으키고 또 거품이 꺼지고 이런 과정을 갖다가 반복하죠. 이게 소사이클이고 이게 대사이클인데 커다랗게 보는 게 어쨌든 그 중심은 생산성에 있습니다. 코스톨라니가 주식 분석가가 그의 저서에서 썼었죠. 주인과 개라고 해서 주식 주가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국민소득이나 아니면 어떤 개별 기업의 내재가치 아니면은 생산성 등 이렇게 본질적 가치를 갖다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는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앞으로 나갔다 뒤로 왔다 이걸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강아지를 갖다가 그 주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라는 건 이렇게 변동성이 자기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별 기업이나 전체적인 생산성의 중심을 갖다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극초점 금리 시대가 언제입니까? 요게 그 한 10여 년간 지속된 미국의 극초금리 시대가 바로
미국의 대공황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그 초금리가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금리를 갖다 인상하다가 그 다시 지금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에 이렇게 도달했죠.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 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자산 가격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가격은 금리가 상승할 때 기업이 잘 됐을 때 그때 더 많이 오릅니다. 초기에 이제 금리를 갖다가 낮췄을 때도 오르지만 그거는 요런 데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만은 그 제로 금리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더 이상 경제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시점으로 다가왔을 때가 제로 금리 시상이 됩니다. 제 이자 배상 비율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리를 갖다가 자꾸 낮추는 이유는 기업들이 번 돈으로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한계 기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꾸준히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2019년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한배 미만인 기업이 10곳 중한 곳에 당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금리를 낮춰줘도 지금 거의 초저금리 상태인데 여기서 낮춰줘도 더 이상 기업들이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눈치를 채게 돼요. 금리를 더 낮추기도 힘든데 저 기업들이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자금 매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금리는 낮추지만은 한계 기업의 지불 금리는 실제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나타났던 미 연준 표에서 나온 하일드 스프레드입니다. 금리는 0%로 낮추고 있지만은 정크 본드 여기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정크본드 업체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금리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금리 차가 높아지게 됩니다. 10% 이상 초과 금리를 지불해야지만이 이들은 회사채를 갖다가 발행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로 거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가 제로에 육박했다는 것은 더 금리를 낮춰가지고 한계 기업을 갖다 살리기 힘들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위기의 상황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일상적인 상황의 금리 인하가 자본시장을 갖다가 살렸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커다란 악재일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경제를 부양하는데도 최근에 어떤 그 팬데믹과 더불어 가지고 베냉키가 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물건의 구매를 갖다가 꺼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물건의 구매는 곧 타인의 기업의 매출이고 개인의 소득입니다. 매출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또 구매력이 또 떨어지고 그럼 구매를 더 아끼게 되고 하는 그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버냉키 의장이 경고를 한 건데요. 그 기존의 부채의 위기 속에서 매주 500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IMF가 이런 위기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거라는 전제로 이렇게 세계 경제를 전망한 데서도 전 세계가 마이너스 3%의 성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갖다 가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자산 매각을 통해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계에 몰린 기업과 과계는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팬데믹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지만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외에 기업들에게 지불되는 돈은 부채의 형태, 회사채를 사준다든지 RP를 사준다든지 여신의 형태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권을 갖다 더 이상 사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은행은 비가 오면 우산을 갖다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점으로서 그 비트코인은 하락기를 거쳐서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주식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했다가 부채 조정과 팬데믹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서 점점 실체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점진적 제도화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실체이다.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주인과 개, 강아지인데 지금 주인이 굉장히 허약해져서 더 이상 뭐 산책을 다니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강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식은 이 나쁜 국면, 레이달리오가 말한 이런 팽창 국면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수축 국면, 그리고 버핏이 말했을 때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이런 고평가 국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추세를 갖다가 봤을 때도 제로금리 시대, 극초저금리 시대는 자산가격이 도리어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던 그런 시대다. 이때 그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은 67%가 고점 대비 하락했었고, 주식은 90% 가까이 폭락했던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좋은 시대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